YTM. 준비됐으면 예 질문 드리겠다 시작하겠습니다. YTM 박성경입니다. 네. 오늘 이재명 후보가 인생을 위해서 회동을 하자 이렇게 강의를 하신 건데 여기에 대해서 수용님 어떤 입장이세요? 글쎄 뭐 그 무슨 의미인지 저도 정확히 모르겠고 오늘 일정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잠깐 들었는데 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. 그리고 그 구체적인 그 뭐 제안 내용을 제가 좀 정확히 몰라가지고. 네. 후보님이 출입하시면 자영업자 손실 보상에 50조 원 쓰신다고 했는데요. 그게 이재명 후보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공약이랑은 어떻게 뭐가 다른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. 전 국민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피해를 입은 분들한테 그 피해의 규모를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춤형으로 해드린다는 얘기죠. 네. 예전에 내신 보고서를 보면은 네. 중국 플랜 백서 보면은 네. 저금리 보증 대출에 50조 원 지원한다라고 네. 하셨었는데 대출에 50조 원을 주신다는 거예요. 대출이 금융기관에서 나갈 때 그 뭐 신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지급 보증을 해줄 거 아닙니까? 그 보증료에 대해서 국가가 좀 일부 지원을 해주거나 다 지원을 해준다는 뜻이죠. 그래서 그거는 대출 규모보다는 월등히 작은 금액이죠. 대출이 나갈 수 있는 보증료를 국가가 부담을 하겠다는 것이니까. 네. 찬사 사찰 관련해서 추가 입건했다고 합니다. 공수처에서. 뭐. 또.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? 후보님 기타. 중국 신하이민 중국 대사랑 이재명 후보랑 11일 날 면담하기로 했는데 이분께서는 그런 일정이 계신 게 아직 뭐 그런 일정은 없습니다. 후보님 김종인 위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인터뷰에 네. 지금 현재 경선 캠프로는 도저히 대선 이길 수 없다 전면 재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세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판단하시나요? 경선은 경선이고 이제 본선은 당 중심으로 경선은 당 안에서 각자 예비 후보들끼리 치르는 것이니까 캠프별로 하는 것인데 이 본선이라고 하는 것은 당이 치러야 되는 당의 가장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? 이 선거라는 게 더구나 이 대선이라고 하는 것은 당 전체가 나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과 함께 조직 구성도 하고 또 인선도 하고 맞습니다. 그래서 이걸 캠프로 비유하면 저희가 경선 때는 국민 캠프지만 이거는 대한민국 국민 캠프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네. 이 정도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네. 예. 고맙습니다. 자, 예. 고맙습니다. 수고도 많았습니다. 예. 네. 고객님, 어서 계세요. 잘 가시라.